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뻥튀기입니다. 제 YT.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X3, X4 LCI에 대해서 상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1세대 28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세대 F25, 3세대 G01, 네, 바로 전 모델이죠. 이제 3세대의 절반인 G01 LCI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찍기 전에 IX에 관해서도 11월 11일날 드디어 국내에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X3와 X4의 상품 정보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X라인과 M스포츠 두 가지 모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M스포츠 프로라는 게 또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 X라인과 M스포츠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M스포츠 프로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앞범퍼와 앞범퍼, 네, 프론트 범퍼와 그 다음에 라이트의 디자인, 네, 그 다음에 그릴, 키드니 그릴이 이제 변경이 됐죠. 막 그릴이 또 엄청 커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그릴이, 키드니 그릴이 좌우측이 따로 돼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통합으로 이어져 가지고, 네, 하나로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네, 변경이 됐죠. 기존 모델보다는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디퓨저 머플러의 팁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20i하고 20d 모델은 메쉬 타입으로 키드니 그릴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살이 많은 그릴이었잖아요. 근데 3시리즈와 비슷하게, 네, 메쉬 타입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X4의 뒤에 리어를 보시면은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범퍼의 디자인, 리어 범퍼 디자인과 디퓨저의 디자인이 완전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이뻐진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M스포츠와 그러니까 수직형 이제 리플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로, 리플레터가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갔었는데 세로로 가면서 이 모델은 M스포츠하고 그 다음에 M340i, 예, 그 두 가지 모델에만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원래 X4M은 네, 세로로 갔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3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네, 원래 대시보드 자체가 이제 가죽으로, 네, 완전한 가죽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M스포츠 프로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 M스포츠 프로는 뭐가 다르냐, 어댑티브 서스펜션, M시트 벨트, M의 네, 벨트 시트, 안전벨트에 이제 M 색깔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22인치 더블 스포크 66699M 제트 블랙 휠, BMW 레이저 라이트, 그 다음에 M스포츠 브레이크, 네, 이번에 색상은 레드로 갑니다. 레드 센서텍 대시보드, 네, 그 다음에 이중접합 유리, M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 네, 그렇게 총 적용이 되고, M스포츠 프로는 어떤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안내를 좀 해드리면, X3 같은 경우는 20i, 20d, 302, 그 다음에 X4는 20i, 20d 이게 추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가 라이트 기능이, 앰비언트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차량의 도어 잠금 그 다음에 해제 시에, 네, 이제 앰비언트가 나오고요. 원래는 나왔었는데, 네, X4, X3에도 추가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도어가 다 안 닫혔는데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알림을 또 알려주고요. 라이트 관련해서는 뭐 이제 다들 아시니까 그건 따로 제가 이미지만 따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이번에 휠 같은 경우에 디자인 좀 추가가 된 게,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i는 19인치, 20d는 19인치, 302도 20인치, M340i는 21인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M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가 지금 현재 없고요. 19인치와 20인치가 있고, M스포츠 프로 다 전부 다 블랙휠입니다. 한 가지 모델이고 20인치입니다. 그리고 차량 색깔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알파인 화이트, 이건 기본이겠죠. 화이트, 그 다음에 블랙 사파이어, 네, 검정색이죠. 그 다음에 피토닉 블루, 네, 그리고 소피스토 그레이, 이런 색깔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새롭게 추가가 된 게 이제 M 브로큰 그레이. 네. 그리고 실내 내장재하고 인테리어 트림에 지금 현재 색깔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20i, X3, 그러니까 20i, 20d, M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버네스카 가죽 모카,
네, 그 다음에 302 X라인부터 이상부터 302 M스포츠, 그 다음에 M335 같은 경우는 버네스카 가죽 블랙, 네, 그리고 실내 내장, 내장에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 그 다음에 M 알루미늄 룸비클, 그 다음에 파인우드 다크 하이글로스, 이거는 302만 들어갑니다. 302는 또 이제 파인우드 애쉬 트렁크, 네, 이렇게 들어가고, M40i만 카본파이어, 네, 카본파이어 이제 실내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의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차량의 가격이, 일단은 202 X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6,440만원, 그 다음에 X4 202 X라인은 6,670만원, 그 다음에 202 M스포츠, 네, 6,740만원, 6,970만원, 그 다음에 202 M스포츠 프로, 네, 7,460만원, 7,700만원, 20D X라인 같은 경우는 6,930만원, 7,170만원, 20D M스포츠 7,230만원, 7,470만원, 20D M스포츠 프로, 네, 이거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7,790만원, 8,040만원, 그 다음에 302 같은 경우에는 X3밖에 없죠. 네, 7,860만원, 그 다음에 302 M스포츠가 8,230만원, 302 M스포츠 프로가 8,370만원입니다. 그리고 M40i가 지금 9,370만원, 9,63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상 X3, X4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차표계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좋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